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아,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다는 속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소개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예. 과거 같으면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네. 이런 경우에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저는 역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저는 그분하고 다르죠. 애티튜드가 상당히 훌륭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네. 아,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됐군요. 그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이라는데요. 아마도 2016년 총선 때 공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추가 기소가 되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네. 평창올림픽에 그는 네. 올까 말까. 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전 리셉션과 이제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폐식 참석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떤지 물어봤는데 찬성 의견이 48.2%, 반대 의견이 44%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찬성 의견이 한 4%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초대장을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네. 예,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견줘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계층에서는 네. 54.6%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이 38.3%. 네. 대략 한 5-4보다 조금 그러네요. 격차가 큰 수준으로 네. 반대 의견이 높았고요. 네.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는 70.7%가 찬성, 반대가 24.9%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관심이 가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몰랐죠. 해서 네. 20, 40대가 공이 70%대를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와 30대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반대가 61.2%, 찬성이 30.6%로 반대가 두 배가량 나타났는데 네. 30대는 또 그와는 달랐습니다. 네. 찬성이 53.3%였고요. 네. 반대가 38.7%. 네. 20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20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찬성 자체를 생각해서 반대 의견이 네. 많았던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30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계층 그러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찬반은 30대에서는 조금 나뉜 것 같은데 네. 국정수행을 또 지지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네. 대통령 국정을 고려했을 때 네.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30대에서는 또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가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보셨죠? 요즘에 심기가 불편한 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표정이 밝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48.2%니까 네. 올까요? 당연히 참석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을 보니까 보수층하고 진보층하고 태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세대별 차이는 좀 별로 없는데 네. 어쨌든 이념 성향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극명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보수층은 보니까 한 70%가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을까? 그건 결국 우리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고 네. 어쨌든 보수 정권을 상징했던 대통령 네. 아닙니까? 네. 그런 바탕 하에 우리가 유치했다. 그렇죠. 유치한 네. 당사자이고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보수층들은 좀 찬성 여론이 높았다. 네. 또 이제 이면에는 적폐 청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네.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보수층들의 기대감도 저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예. 추정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층은 어쨌든 37%가 찬성을 하고 네. 55%가 반대를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꼴보기 싫다 아하. 이 정서가 있는 거죠. 예. 연일 이제 비리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적인 행사에 네.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겁니다. 이 진보층들은 그것이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구속된다면 국가적 수치로 네.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날 밝은 모습을 보일지 네.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예, 네. 궁금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만 나이로 40대인데요. 40대는 만 나이로 왜 네. 따지십니까? 네? 실제로 하면 50대입니다. 69년생 네. 50대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40대인데 네. 40대는 반대가 48.6, 찬성이 43.4,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반대가 소폭 높습니다. 근데 네. 저는 찬성입니다. 저는 가야 굳이 이제 따지자면 네. 네, 찬성해서 일단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네. 행사는 잘 치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사가 필요하면 이제 올림픽 끝나고 네.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81.5%, 네. 국민의당 지지층도 55.9%, 바른정당 지지층도 62.5%. 네. 그러니까 보수 색채를 갖고 있는 정당 지지층들은 일단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네.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 55.1%가 반대, 정의당 지지층은 64.9%가 반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념 성향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지정당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여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정당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요. 아까 연령대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30대가 매우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20대보다 높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강도가 30대와 40대가 조금 더 매우 잘한다는 이제 네. 네, 높은 편인데 특히 30대는 20대하고 이제 그 약간의 결이 다르죠. 20대는 대체로 잘하는 편이 조금 더 높은데 합쳐서는 이제 뭐 대략 네. 70%대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20대와 30대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미묘하게 지금 온도 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NBA와 관련된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뭐 아이스하키 팀이라든지 예. 북한 문제 관련해서 조금 달리 나타났던 것하고는 또 반대로 예. 의견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사에는 참석은 하긴 하되 국가적인 행사고 그리고 또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 외빈들이 그 한 많은 참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 왜 갑자기 취소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은 하고 네. 추후에 또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조사를 네.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초대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모들은 일부가 네. 뭐 이렇게 보내냐.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다. 보내서 꼭 참석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정치적 의미가 그러니까 있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지난 대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우리 조사를 해보면 네. 어질다, 바르다라는 네.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성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의 요소, 네. 어질다, 네. 그다음에 A 바르다, A, 네. 인의 네. A지 중에서 네. 인과 A의 속성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대중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택수 대표처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내키지는 않지만 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네. 초청하는 게 좋다. 그리고 네. 그것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 진보층에서도 37%에 달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MBO. 굉장히, 예, 스스로는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좀 드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은 상태 속에서 만약에 네. 법적 예를 들면 네. 조사받으러 딱 나타나는 것보다는 네. 이 긍정적인 이런 어떤 행사에 본인 유치도 했고 네. 이런데 나타나시는 게 본인으로서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법정 다툼은 앞으로 뭐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여론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참석하는 게 네. 본인 혹은 이제 참모들도 유리하다고 네. MB 측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MB 정부 때 유치했던 네. 네. 이제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유치한이라고 조금 이상 올림픽 이걸 유치한 예.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네. 일단 보수층이라든지 또 한국당 지지층에서
긍정적으로 또 지지층 결집도 할 수 있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 같고 한병도 수석이 방문했을 때 그 네. 자리에서 바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한병도 네. 수석도 나와서 참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는 빠른 그런 입장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뭐 계산이 바로 그냥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계산은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네. 바로 계산을 해서 나왔다. 이번 조사에 네.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질문 방식을 조금 바꿔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네. 개회식 폐회식에 초청하는 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라고 만약에 질문 방식을 좀 바꿔서 만약에 물어봤다면 네. 저는 잘했다는 응답이 60에서 70% 정도까지 예, 굉장히 높게 나왔을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좋아하고 진보층에서도 그 부분 예. 참석하는 거는 내키지 않지만 그 리얼미터의 문항 설계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기존의 지금 문항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네. 질문 항목이었고요. 네. 찬성하는 거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묻는다면 네. 긍정평가는 굉장히 높았을 뭐 거다. 네. 참고로 이번 문항 구성은 TBS에서 직접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굉장히 꼼꼼하세요. 자. 지난주 말에 저희가 이제 이철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곧 회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네.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진짜 회복이 됐어요. 특히 이제 20대가 상당한 네. 폭으로 반등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논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또 남북 단일팀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다시 뒤바뀐 거죠.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2월 1월 마지막 주죠.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62.6%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최근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부정평가도 1% 줄어든 33.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20대의 지지율인데요. 20대가 1월 첫째 주에는 81.9%였다가 네. 72%, 그다음에 71.2%, 그리고 지난주에는 64.3%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70.7%로 다시 2주 만에 70%대를 회복했고요. 네. 30대의 경우에도 83.2%에서 83%, 73.1%, 73.5%, 그리고 다시 또 71.6%. 네. 20, 30대가 모두 7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60%대 초반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눠서 보면 월요일 날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64.7%로 출발을 했고요. 네. 화요일 날 61.8%, 수요일 날 61.5%로 주초보다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서 어제 1,000명 집계가 61.5%였는데 어제 당일만 조사된 네. 500명만 보면은 64%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고 네. 또 한병도 수석이 MB를 방문을 해서 일단 참석에 긍정적 의사를 끌어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는 60% 중반까지 올라섰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네. 막상 이제 개막식에서 이런 축제의 모습 또 평화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지율은 다시 60% 중반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장 뭐 오늘 보도 내용을 뭐 종합을 해보자면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생일 잔치 하는 거, 그다음에 네네. 이제 우리 그 마식령 스키장에 공동으로 같이 훈련 갔다가 오는 거, 뭐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 또 이 북한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아마 이것이 다음 주 되면 네.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총선 때 보자. 이 실검에 올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20, 30대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됐던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고비가 온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다소 반등을 했지만 네. 한 1, 2주 정도는
뭐 미세하게 반등하는 정도이지. 네. 물론 이제 60%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악재들도 상당히 앞으로 있습니다. 난관들이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 영어, 네. 그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과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슈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위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법 개정은 2월 달에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실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네.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그 선행학습을 막고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맞아요.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들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대로 한다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된 건데 여야 합의로 됐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공의 발의를 네. 했고요. 네. 공교육 정상을 위해서 발의한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가 기존에 이제 영어 저기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네. 영어 놀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했다가 좀 물러섰죠. 반발이 네. 워낙 세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상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는 교육부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실제 바닥 민심은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견들은 다수가 허용해달라는 거거든요.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는 것은 월 3만 원 정도인데 네. 실제로 사교육으로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이 올라가기 있어요.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네. 때문에 어렵다. 민심을 들어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여당 내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여야가 네. 합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3월 달에 네 달이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네. 2월 달 내에 어떤 형태든 간에 네. 가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최저임금 부작용 문제도 여전히 언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란도 있습니다. 종부세 네. 관련해서도 고민에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 야당의 종북 공세도 여전히 있고 네. 북한의 태도도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힘 겨루기 속에서 평창올림픽에 이 순항할지 네. 아니면 삐그덕거릴지 이런 부분들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최소 바닥을 찍고 반대한 건 분명한데 몇 가지 고비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진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인기 네. 혼자 뛴 걸 가지고 사실은 국정지지도 버틴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고공행진의 핵심 이유는 대통령의 높은 인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손대 서서 그런 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갈등 소지가 있는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환해하셨잖아요. 네. 뭐 장차관 워크숍에서 네.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하고 있냐.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할 대목이었거든요. 네.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은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또한 대장입니다. 예, 두 가지 속성은 다 갖고 있죠.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슬기롭게 잘 넘겨야 지지율이 유지될 거다. 어쨌든 네.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평창 특수가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동안에는 그래도 쭉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네. 특별한 문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네. 이 과정에서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우리 올림픽에 네. 국내 이제 국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뭐 왜곡 과장된 측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남북 그 단일 팀이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사실 이제 그 총리의 발언 때문에 매달건이 네. 아니라는 점 근데 이미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예상의 성적을 거두고 네. 또 북한 선수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골을 넣는 모습, 네, 예. 또 같이 부동케 않는 네. 화합하는 모습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 항상 올림픽 때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많게는 뭐 10% 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 이후가 문제겠죠. 올림픽 이후에. 지금 그 주한 미 대사 문제도 지금 계속 네.
잠재되어 있는 문제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굉장히 네.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가 문제없이 이 평창의 기간 동안 네.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트랙을 여러 트랙을 만들어서 네. 좀 적극적으로 해야 평창 이후에 네. 한반도의 그렇죠. 안정적인 평화관리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을 경기가 어떤 경기일 저는 거라고? 여자 아이스하키일 것 같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중에서도 네. 네. 마지막 경기 일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의 시청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일본만 이기면 네. 되죠. 그러니까요. 아, 역시 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의 여론 추이가 어떤지를 너무 정확히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좀 살펴볼게요. 네. 국민의당 지지도가 하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네. 이제 저희가 주중 집계 주간 집계를 내고 있는데 네. 4.7%면은 또 이제 최저치 타이 기록 같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중재파가 있고 이제 탈당파가 있고 네. 이제 중재파가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대표랑 의견 교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뭐 어차피 이제 분당으로 가는 과정에 있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 포인트 빠진 4.7%를 기록해서 이 다섯 개 정당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네. 정의당이 이제 그 위에 5.5%로 나타났고 바른정당도 5.8%로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르면서 한국당 지지율은 2주간 상승했었는데 좀 네. 빠졌는데요. 예. 지난 월요일 날 그 대북 공작금으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네. 그 전 차장이 구속영장이 네. 청구가 됐습니다. 그 사찰 문제로 네.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징역 8년이 구형이 됐고요. 또 이제 그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대변인 새로 임명이 된 소식이 월요일 날 네. 발표가 되면서 아무튼 월요일 날 당청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이 네. 저는 이제 뭐 SNS라든지 아니면 댓글, 특히 이제 댓글은 네이버 포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반정부적인 네. 그 댓글이 많이 최근 들어서 늘었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제 민주당이 그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습니까? 네.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뭐 일명 매크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네.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새벽 시간대 매크로가 많이 이제 늘어나서 네. 뭐 좋아요가 이제 눌러진다든지 아하. 또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고 댓글 조작 사이트를 발견했고 또 몇몇 특정 기사님은 과도하게 댓글이 달리는 근데 한 2, 3주 사이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나? 또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는 언론을 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댓글도 보면서 그렇죠. 굉장히 여러 매체의 기사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근데 댓글의 영향을 받기는 받거든요. 그러면 여론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댓글 다 읽어보죠. 이게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선 이유가 네티즌들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몇 주 동안 집요하게 예. 사실은 분석하고 예.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예.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 안아서 아마 분석을 해봤겠죠.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소고발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댓글 조작 방지법 이런 것을 신경민 의원이 뭐 내겠다는 네. 입장까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정당 지지도가 같이 오른 측면이 큽니다. 사실 여당은 네. 집권 1년 차에는 대통령 지지도에 따라서 여당의 지지도는 그 좌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반등하면 따라서 민주당 지지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늘. 그렇군요. 근데 좀 저희가 좀 나눠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조금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잘 네. 운영을 한 측면.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아이스하키 팀과 관련해서 국민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신 대목. 그리고 사정이 너무나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해를 당부한 측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 색깔론 종북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거냐 이 전략이 맞냐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밀양 화재 같은 경우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밀양 화재. 예, 네. 그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막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역대 뭐 밀양 시장들도 대부분 다 네. 자유한국당 성향에 있는 분들이 소속되는 분들이 네. 했었고
또 경남도지사 직전에 네.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겸허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든 걸 다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시민들이 볼 때나 국민들이 볼 때 좀 도가 지나치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을 네. 통과시키지도 않고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빠졌을 때 그 네. 잠시는 받아먹었는데 지속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이태희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밀양화자 관련된 그래서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계속 이 민생 법안 특히 이제 화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한 국민들 네. 법사위원장이 또 한국당 소속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해서 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왜 그동안에 안 해왔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대표안의 그런 설전 네. 그 과정에서 법사위의 또 문제들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했을 때 뭐 단기간에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죠. 한국당이 그런 여러 가지 정쟁 가운데서 한 2주간 반등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화해 제스처도 취하고 또 그 내각을 향한 질타도 있었고 네. MB를 또 정무석을 통해서 초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긴 하지만 네. 59.8%를 기록하면서 50%대를 기록한 지지율이 나오다 보니까 20, 30대에서도 좀 다시 재결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막 댓글도 안 좋게 움직여가고 올림픽을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두고 네. 있는데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대 중반으로 떨어지거나 초반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층이 다시 한번 재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묘한 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 네. 지지도가 떨어져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예. 대표도 뭐요 예. 밀양에 가서 항의하니까 예. 아 뭐 민주당 애들이 여기도 이런 표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어떻게 저런 참사 현장에서 야당의 대표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의아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올렸듯이 이념 보수층이라는 게 거의 우리 사회 25%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도 24%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5%는 늘 있다라고 상정하고 봐야 하는데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거기에 미치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이념 보수층들이 사실 무당파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좀 뭐 대통령이 뭐 실망감이 커지거나 특히 최근에 이제 좀 결집했던 거는 네.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다 해서 이념 공세를 네.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북 공세를 강하면서 그들이 일부 사실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탈했던 층들이 좀 결집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다가 이 홍준표 대표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네. 계속 뭐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실력대로 보이지 않고 헛발질을 많이 하니까 또 네. 일부 이탈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헛발질. 저는 결국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명진 스님하고 전종훈 신부님 오셔서 그 코너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민들이 끝까지 촛불을 그 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지 않으면 헛발질하는 거를 발견을 못한다는 건데 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있습니다. 헛발질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지지율은 하락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자기들의 그런 노선으로는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좀 노선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수 혁신이 과제죠 사실은. 보수 혁신이 과제다. 예. 최근에 뭐 공천에서 청년층하고 여성들 뭐 많이 대거 발굴하겠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그런 일환인데 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네. 대정부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 보수들이 자유한국당의 눈길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얼마나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진정성이 있나 이제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떻게 전당대회도 무산이 됐더라고요. 네. 이런 것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지지도가 하락하는 측면도 있을까요? 유승민 대표 때문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잠재정당 지지도, 네. 이제 국민바른통합당, 뭐 잠시 후 3시에는 이제 신당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바른통합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11%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리는 네, 네, 네. 반대당도 2.9%로 0.9%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재파가 이제 양당을 네. 아직 오가고 있고 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문발 차면 많은 의원들이 올 것이다. 근데 교섭단체 구성이 민평당 입장에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거취를 두고 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혼자 당대표를 맡아서 지방선거를 치렀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모든 책임을 또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또 안철수 있죠. 대표가 같이 가는 것이 예, 맞다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아무튼 지금은 뭐 지지율이 높진 않지만 혼자만으로 치르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인 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지난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근데 네. 이제 바로 일주일 만에 19.7%로 떨어졌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20%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야당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네. 다당 구조에서도 국민의당이랑 바른 정당이랑 통합이나 연대를 하지 않고도 네. 자생력 있게 민주당 후보를 이겨서 광역에서 6개 이상 가져가려면 네. 포지티브 캠페인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홍준표 대표가 너무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에만 지금 몰입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지지율이 뭐 야금야금 상승해서 20%까지 올랐는데